위 건강도 워낙 위에 대한 부분, 우리 살면서 위궤양 위염 한번 안 걸려보신 분들 없겠죠?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거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심각한 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위염.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요거는 제가 막 위염, 뭐 위궤양 이런 거 따로 나눠서 준비하지 않았고 너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위는, 우리 위는 우리가 음식을 매일매일 하루 세 번, 적으면 하루 세 번, 많은 분들은 하루 종일 위에 영양소를 막 집어넣죠, 음식물을. 이 음식물이 위로 쫙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위가. 37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부패되기 딱 좋겠죠. 그리고 부패가 되면은 세균이 여기에서 번식하기에 너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는 위산이 강력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위산이 나와서 세균을 없애고 여기에 들어온 음식물들이 부패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 위산 분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위산이 pH 1부터 14까지 시작할 때2 정도 되는 아주 강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위에서 나오는 위산 정도면 사실 모든 거다 녹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위 점막이 잘못되면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위 점막에서는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하게 돼요. 이 위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참 인체가 신비로워요. 위산이 나와야 되니까 나오지만 위 장기가 또 여기에 어떤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해서 점막으로 쫙 싸주거든요. 알칼리성 점막으로 싸주고 여기에 위산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식을 너무 맛있어서 과식을 하거나 급하게 식사를 하거나 자극성 강한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점액모세포에서 나오는 알칼리성 점액, 요거만으로는 위점막을 보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 벽이 손상되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산성이 이제 위산이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거기를 녹이게 돼서 아픈 거예요. 쓰리고 아프고 이런 건데, 사실 위산도 너무 중요한 거고 여기서 분비하는 점액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우리가 또 지난번에 얘기했었을 때 보면은 현대인들은 이 위산이 또 적절하게 잘 나와줘야 되는데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잘안 나와요. 그럼 소화가 또잘안 되겠죠. 여러 가지 굉장히 이런저런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또위한 군데인데, 위의 위염, 뭐 위염 아주 대표적인 아이인데요. 위장이 걸리는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살면서 평생 감기 한번 안 걸려보는 분들 없잖아요. 위염 안 걸려보고 내가 평생 살았다는 분은 전 여태까지 못 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국민 10명이 아니 10만 명이겠죠? 10만 명중 1만 명, 뭐 10명 중한 명이겠군요. 네, 10명 중한 명은 위염으로 치유받았을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중요한 거는 10명 중한 명은 치료를 받았지만 10명 중또몇 명은 치료받지 않고 그냥 넘기기도 해요. 그냥 위염은 또 그러다 보면 낫기도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만성 위염으로 가는 분들. 이 만성 위염이라고 하는 거는 염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3개월 정도 지속되면 본인도 사실은 견디기 힘들어서 웬만하면 병원을 가실 텐데, 이게 또 주위에 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버팅기시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병원 가는 거 무섭고 귀찮고 시간도 내야 되고 직장에서 병원 간다고 얘기하고 가야 되고 뭐 이런 저런 거 귀찮아서 그냥 참고 참고 소화제 먹고 참고 하다가 만성 위염을 그냥 쫙 가게 되는데, 만성 위염으로 가게 되면 위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암도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암 중에 굉장히 높은 확률을 차지하죠. 이걸 그냥 넘기기 때문에 암으로 가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거라, 물론 위암 중에서 어떤 증상을 못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위염을 참고 있다가 암으로 악화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소화가 잘안 됐으니까, 이렇게 그냥 넘기고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분이죠. 이게 그냥 감기 걸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또 소화 안 되나 보다, 또 얹힌 거 같나 보다, 이렇게 하다가 그게 병원에 가서, 검진에 요새는 나이가 40세 이상 되면 위 내시경을 항상 하게 되니까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검진 품목, 이게 그 종목 중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위암이 아주 잘 그래도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건강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뭐 검사를 해도 뭐가 나오지 않는데, 나는 유난히 자주 체하고 항상 배에 가스도 차 있는 것 같고 속은 늘 더부룩하고 트름 자주 하고 명치 끝이 꽉 막힌 느낌이 들고 답답하고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증상들이 또 악화되고, 네, 병원에, 그래서 나는 병원에 갔는데 검사 받아도 내시경 했는데 이상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거를 바로 우리가 신경성 위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 요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여성한테 이게 또더잘 나타나거든요. 참 불리해요. 불리한 신체 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뇌 안에 있는 세로토닌 아시죠? 행복 호르몬. 요게 뇌 안에도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훨씬 남성에 비해서 낮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이 저장된 세로토닌을 똑같이 쓸 텐데 고갈이 여성분들이 적으니까 더 빨리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심리적으로 더잘 지키게 되고, 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채 이게 계속 지속되면 당연히 속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위가 실제로 이 신경성 스트레스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분들 중에도 여성분들이 또더 많다. 위염 있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아마도 여성분들이 더 많을 걸로 예측을 하고, 실제로도 보면 여성분들이 더 위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파마넥스 제품으로는 알로에 겔 PX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위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라, 이 알로에 겔 PX 하나만으로는 좀위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또 필요한 파마넥스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엘로프리가 있고요. 또 코티트롤도 있어요.